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현재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통해 태풍의 진로에 따른 피해 상황 집계와 대비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게 사회적 재난이 심각 상태가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앙본부장으로 또 제2차관을 차장으로 또 재난안전실장을 총괄조정관으로 하여 이렇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됩니다. 이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15호 태풍 볼라벤은 오전 10시 목포 북서쪽 100km 해상을 지나 빠르게 북진 중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1시간가량 빠른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군산 앞바다를 통과해 오후 2시가 되면 서울 서쪽 약 120km 해상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볼라벤은 시속 52km의 빠른 속도로 광주, 전남 지역을 벗어나고 있지만 강한 비와 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현재 누적 강수량은 제주 지역이 306mm로 가장 많고 서귀포가 221mm, 전남 강진 지역이 214mm, 해남 지역이 202mm로 많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는 더 내리겠는데요. 오늘 자정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4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되고 전국은 매우 강한 바람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현재 영산강 남평 지점에는 홍수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전남 나주 광남 고등학교에서는 대피소가 마련돼 있으니까요. 이 전남 나주 지역 주민들은 이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치면서 갈수록 비바람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의 순간 최대 풍속 51.8m/s의 강한 바람이 분 것을 비롯해 해남 30.5, 강진 35.6, 장흥 39.7 등 전남 대부분 지역에 초속 40m/s에 가까이 이르는 강한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정전 피해를 입은 곳도 많습니다. 제주 2만 2천여 호, 광주 전남 17만여 호, 전북 5,615호 등 전국에 20만여 호의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고요. 또 새벽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로 피항 중이던 중국어선 두 척이 전복돼 중국인 선원 30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민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강진에 1명, 해남 지역에 19명, 영암 지역 8명, 완도 지역 3명 등 현재까지 제주와 서귀포, 강진 해남 지역 등에서 21세대 5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의해 신호등 13개소가 파손됐고 또 가로등과 교회 첨탑 등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 상황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 상황이 집계되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초강력 태풍 볼라벤의 북상으로 통제 구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객선과 항공기는 물론이고 도로 수십 곳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목포의 목포대교, 강진의 고금대교, 여수 돌산 백야대교, 진도의 진도대교 등 해상교량과 구례지방도 861호, 장흥국도 23호, 창원 안민고개 등 도로 20개 구간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또 여객선 96개 항로, 170척의 배가 발이 묶였고 김포와 제주 등 항공기 119편이 결항돼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라산과 지리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 20개 공원과 403개의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태풍의 북상함에 따라 현재도 피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대형 공사장이나 위험 축대 등 넘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 지역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물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유리창 파손을 막기 위해 테이프를 붙이거나 젖은 신문지를 붙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대피소를 미리 알아두시고 응급시에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나 손전 등을 준비하는 등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강한 바람과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와 강풍, 해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또 태풍의 이동 경로를 주시해서 살피시고 안전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마TV 속보였습니다.